회사에 대한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죠. 기대 반, 걱정 반이죠. 초인류화, 고대 어려우니 선언을 했는데 메디사이언스 파악의 작품이 전 세계에 임팩트 있게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런 날을 상상하는 거죠.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북악산 기운 가득한 정릉에서 처음 인사 올립니다. 어려운 집행부를 비롯해서 또 기획처, 의학연구처, 사무국 전 부서가 이전을 마치고 이제 공식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아직 내외부 공사가 완전히 안 되어서 앞으로 단장이 완료되는 대로 교직원 여러분들 한번 모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기술 이전 계약 체결액이 100억 원을 넘어설 예정입니다. 이는 어려운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수치로 순수 연구만으로 창출하는 가치라는데 더욱 큰 의미를 지닙니다. 연구자들의 창의적인 사고와 열정, 또 고대 어려움만의 이 촘촘한 연구 활성화 전략, 지원 시스템이 만들어낸 성과로 연구를 이제 미래 먹거리로 노력한 결실이 하나 둘씩 객관적 지표로 드러나는 것 같아서 매우 기쁩니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유망 연구자들이 우리 KO 메디신이 창조한 리서치 유니버스에서 마음껏 뜻을 펼칠 수 있도록 어려운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드디어 안산병원까지 PIS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고려대 의료원 전체에 이제 클라우드 기반 정밀의료병원 정보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미래의학 실현의 테스트베드이자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연구의 든든한 토양이 될 이 PIS 시스템에 많은 애정과 또 계속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로병원이 기존 치과센터를 대대적으로 확장 또 오픈했습니다. 기존 대비 면적을 약 180%가량 늘리고 시설도 강화해서 이제 상급종합병원의 치과센터로서 더욱 많은 환자들을 모실 그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또 안암병원은 항암제 자동조제 로봇이 도입되어서 그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로봇 운영을 통해서 근무자들이 조제 과정에서 다루는 위험물질 노출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안산병원도 최첨단 로봇 수술 장비를 추가로 도입해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각 병원에 대한 신규 투자와 시설 개선이 계속해서 이어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회공헌사업단은 출범 이후에 첫 프로젝트로 충북 진천에 머물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들에 대한 의료 지원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나섰습니다.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서 현장에 파견된 고대의료원 의료 지원단은 산부인과 또 내분비내과 치과 진료는 물론 현장에서 모바일 CT를 통한 CT, 엑스레이 검사도 시행해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중증 부정맥 내전증 환자는 안암병원에 전원시켜서 치료 중에 있으며 다음 달이 예정일인 산모 두 분도 저희 의료원을 통해서 아프간 기여자의 대한민국 첫 출산을 도울 계획입니다. 국내를 대표하는 의료기관으로서 품격 있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갈 우리 의료원 사회공헌 사업에 더욱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교직원 여러분, 11월부터 우리 의료원은 산하의 각 원장님들을 비롯한 새로운 리더십으로 우리 새롭게 발전과 혁신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지금처럼 이 맡은 그 자리에서 의학 발전과 환자분들을 위해 더욱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초인류를 향해 도약하는 고려대 의료원이 되도록 새로운 리더분들과 함께 힘을 모아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